지난 2013년 말, 2014년이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질문에 교수들은 전미개호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서 올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로는 정반대의 뜻인 지록위마가 뽑혔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부르는 거짓과 위선이 횡행한 한 해였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을 깨닫고자 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점철됐던 한 해. 20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 전미개호가 선정되었는데요.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자성어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사물의 그 실제 모습을 좀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뺀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관저로 가시면 뭘 하시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정의 그 최종 책임을 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제 개인 시간을 그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따로 하는 일, 취미로 따로 하는 일이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그 돼서는 시간이 너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다른 공식 일정이 있으셨습니까?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저하고 관계되는 일정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게 국가 기밀입니까? 그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면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내 새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뭘 소위 갇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회의를 안 합니까? 회의를 보고서만 받아보고 전화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나랍니까?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조금 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이제 무럭무럭 아주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가 이제 제가 그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시련이 필요하다.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만나요! 갇혀요!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좀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지키고 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집행되는 그런 주문 1.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임으로 해산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 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마음 먹기 달렸어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의 해를 맞이하여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희망과 변화의 싹을